좀 아니 근데 그러면 그게 7억에 낙찰될지 8억에 낙찰될지 5억에 낙찰될지 3억에 될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안전한 전세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그 건물을 얼마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사면 10억에 팔수 있으면 안 살까요, 그거를? 안살 리는 없겠죠. 근데 왜 사람마다 60%, 70%, 80%가 다르냐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정도면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딱 정해진 수학이 아닙니다. 시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지금 영상 찍고 있네. 예를 들어서 요런 똑같은 제품이 엄청 많아요. 이게 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건 항상 만 원이면 할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라,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좀 아니 그러면 낙찰이 한 50%로 되면은 40% 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세를 가면 안 되죠. 융자가 없는 집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1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한 4, 5천으로 전세를 가야 그 사람은 가죠. 근데 보통 한 7, 8천으로 전세가 나오잖아요. 그런 집은 못 가는 거죠, 전세로.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월세를 살거나 건물을 사야 돼요. 전세를 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대로 그 예를 들어서 제2의 IMF가 오거나 나라가 망해가지고 건물 가격이 확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미래를 점쟁이도 모를 건데, 그 부동산 일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건 몰라요. 하지만 그럴 거를 예상하진 않잖아요. 미래를 전쟁 날거 걱정하면서 뭔가를 진행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제외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나왔던 조선소 있던 데 있잖아요. 지금은 조선소가 다시 뭐 좋아지는 얘기도 있지만 몇년 전에 조선소 쪽에서 전세금 떼이고 난리 나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방 사람입니다.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방은 예를 들어서 조선소 있는 그쪽 동네도 조선소가 대부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조선소가 엄청 커졌으면 그 조선소에 일하러 사람들이 무지 몰리겠죠? 그러면 월세든 전세든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건물 가격도 5억이었던 게 6억, 7억, 8억, 9억, 10억이 될 거예요. 근데 조선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삼성이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삼성 회사가 떠나버렸네? 그럼 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줄겠죠. 사람이 줄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월세든 전세든 가격이 내려가고 건물 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받고 건물 가격에 반토막 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아까 말했던 퍼센테이지를 매매가 대비해서 융자나 선순위 퍼센테이지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방이면 예를 들어 저라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지금 10억짜리 건물이다. 근데 그 지역이 특수한 그 대형 회사 하나가 먹여 살리고 있다. 근데 그 회사가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완전 보수적으로 잡아야죠, 가격을. 근데 꼭그 대형 회사가 아니더라도 지방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명이서 탐내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근데 시중에서 만 원에 판매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10명이서 달려들면 예를 들어서 뭐한 7, 8천 원에 낙찰이 돼. 근데 이거는 100명이 좋아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똑같이 만 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이 당연히 거래가 되겠죠. 그게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인구수가 조금 덜 많은 지역의 차이지 않을까? 그렇게 뭐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신림역에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 확 떨어질 가능성은 2호선이 없어지면 그럴 것 같아요. 2호선이 신림역을 안 지나가면 신대방역을 안 지나가면 건물 가격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조건으로 확 떨어질 가능성은 물론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품이 껴가지고 반토막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 껴가지고 반토막 날것 같다. 그러면 반토막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전세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전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반토막 날것 같은데 전세는 다 반토막 이상이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월세 살아야죠. 반토막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내가 정해야 될것 같아요. 스스로가 나는
70% 미만을 잡는 게 좋겠다. 무조건 낮게 잡겠지만 낮게 잡을수록 전세 매물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1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내 집이랑 거의 똑같은 옆집은 전세 8천으로 계약했대요. 근데 나는 전세 5천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럼 나도 8천으로 할래, 아니면 난 싸게 해서 뭐 7천, 뭐 나는 9천 받을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그래 저 얼굴도 처음 본 저 세입자가 저 손님이 불쌍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3천으로 해주겠다, 이럴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몇이나 있겠냐고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해서 뭐 60% 70% 80% 이 얘기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이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판단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너도 뜬구름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매매가를 알아야겠죠. 매매 가격을 알아야 되고 융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구분 등기된 아파트가 아니고 보통 원룸 건물은 선순위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이 뭐냐면 그 내가 들어갈 건물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뭐 201호, 202호, 203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보증금의 합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10억짜리 건물에 융자 3억이 있어도 나보다 먼저 전입 신고하고 확장일자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보증금이 합이 3억이면 이 집은 현재 6억이 차 있는 거예요, 6억. 그래서 나는 내가 1억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내게 딱 들어가면은 7억이네? 7억이면 70% 안쪽이네? 그러면 나는 70%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나는 60%까지 괜찮으면 이미 3억, 은행 3억, 세입자 보증금 3억. 그럼 6억이 찼잖아. 그럼 내거 들어가면 7억 되잖아. 그러면은, 나는 그 집을 피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도 알아야 되는데, 매매 가격은, 일단은 제가 아는 방법 중에는, 매매 가격 첫 번째는, 그 내가 방을 본 부동산에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방법. 가장 간단하죠. 가장 많이 하고. 근데 내가 간 부동산이 좀 믿음이 안 가. 좀 그 얘가 조금 그 부동산 사람 하는 말에 믿음이 안 가거나 조금 불안하다 싶었을 때 두 번째로는 이거는 등기부등본을 떼면 최근에 거래된 집은,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쭉 주인이 안 바뀐 집은 아니고 거래가 됐던 집은 매매 가격에 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020년이니까 2015년도에 매매가 됐으면 그 건물을 얼마 주고 매매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5년 전 매매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매매 가격은 5년 전보다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올랐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쭉 오른 추세였으니까 그래도 5년 전 매매 가격보다 현재는 더 높게 잡아야 될 것이고, 지방은 모르겠어요. 지역마다 이거는 다 달라버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5년 전에는 요 가격으로 거래했던 게 확실하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고, 그것도 없으면 세 번째는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방을 보여준 부동산은 내가 계약하면 수수료 받잖아요. 그죠? 수수료 받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더 비싸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야 더 안심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주변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요. 번지수를 뭐 등기를 뗐잖아요. 아니면 등기를 꼭 안 떼더라도 요 주변에 평당 얼마 정도 하냐, 뭐 건물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 물어봐야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부동산에서 짜증내지 않을까요? 짜증낼 수도 있죠. 입장 바꿔봐요. 나한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나한테 계약할 건 아닌데 그냥 물어보면 보러 왔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 물론 서비스 영업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짜증은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때 내가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가서 제가 이쪽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음료수 가격이 아까워요? 그러면은 음료수 가격이 아까우면 뭐 위험부담 안고 또 가는 거죠. 그걸 뭐 어떻게 뭐 제가 다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자, 미리 말하는데 댓글로 제가 어디 뭐 경기도 어디 이랬는데 이 집은 어떨까 몰라요. 다른 지역은 몰라요. 다른 지역 모르기 때문에 그쪽 주변 부동산에 몇 군데 돌아다녀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에서 20억 정도라 그랬어. 근데 요 주변 부동산도 20억 정도 한다, 21억 정도 한다, 22억 한다, 뭐 19억 한다, 뭐 20억 정도가 대충 맞겠죠. 근데 내가 날 보여준 부동산에서 20억이라 했는데
에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대부분이야, 다른 분. 그러면은, 어휴, 20억이 아니고, 15억 정도구나라고 예상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내가 감정평가사를 알면, 감정평가사한테 돈 주고 뭐 물어보던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돈 주고 뭐,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던지. 그게 아니면,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를 가면, 그 지도에 나온 매매가 됐던 건물들의 매매 가격이 나오는, 몇 년도에 얼마로 매매가 됐는지가 나와요. 그럼 내가 계약할 집에, 예를 들어 건물이 40평이다. 그러면 그 건물의 주변 지역에 40평대가 거래된 게 있네? 그리고 내가 계약할 건물 연식이 2015년식인데, 그 거래됐던 건물도 2015년식이네? 땅 크기도 비슷하고, 뭐, 연식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주변, 그, 종도, 1종, 2종, 뭐, 그런, 주거지역, 뭐, 그런 것도 다 비슷하고, 그러면 그거랑 내가, 또,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고, 정확한 건 알 수 없고, 대략 뭐,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할 뿐이죠. 아무튼, 그것도, 하나, 방법이고,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에, 뭐, 실거래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오잖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매매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똑같은 걸, 이거를 만 원에 살 사람도 있을 거고, 만 500원에 살 사람도 있을 거고, 만 1000원에 살 사람도 있을 거고, 8000원에 살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다르잖아요? 대충 근데 만 원 언저리, 만 원 정도에 지금 현재는 그렇다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상에서 좀 안전하게 계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매매 가격은 대충 그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선순위 보증금이에요. 선순위 보증금. 그러니까